자, 야당, 여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 얘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통한 정치, 이번엔 그가 독도로 갔습니다. 구장차장. 네. 오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24일에 그 2박 3일 일정으로 먼저 울릉도를 찾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독도에 입도를 해서 1박 2일 동안 독도에 체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8.15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한일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역시 그런 점을 감안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일 역사 문제의 상징인 독도 방문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라고 측근이 밝혔고요.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독도 방문을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직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들이 이제 독도 방문을 최대한 절제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기 5년 차인 2012년, MB가 8.15를 앞두고 독도를 갔었죠. 그렇습니다. 미친 파장이 좀 간단치 않았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였던 분이 독도 가는 건 문재인 후보가 처음인 것 같네요. 시청자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제 말을 좀 오해를 안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든 네. 독도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땅이니까. 네. 다만, 네.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파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이 독도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땅이니까. 다만 저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유력 정치인이나 네. 대통령이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분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분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그 센가쿠 열도도 네. 사실은 그대로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가 네. 일본이 국유화를 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필리핀과 중국의 그런 문제들도 네. 사실은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네. 더 뭔가를 덧붙이다가 필리핀이 제소를 하면서 진 거거든요. 네. 간단한 얘기 말씀드리자면 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가만히 두는 것이 네.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씨도 분명히 네. 주변의 사람들이, 참모들이 그런 정도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저기 갔는데 저걸 애국행이라고 그럽니다. 네. 저는 해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다가 해를 주는 행위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에서 독도를 방문한 그것도 역시 해국으로 보시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네.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 때문에 네.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은, 아, 그래? 그렇다면 네. 내가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독도 갈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우리나라와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저는 나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나라 관계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네. 함으로써 나빠진 거는 아쉽다. 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다. 네.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네. 나빠진다면 아쉽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앞서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문재인 대표와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3자 대결이 됐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영입했던 인사들 중에 가장 중량 간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네. 의원 당선을 못된 게 가장 아픈 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난 네. 대선에서 여성 지지율 3%가 딱 부족했었다. 아하. 그런데 그 3%를 내가 네.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전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날, 그 문재인 대표를 멘토로 부르는 여성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건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표를 멘토라고 부르네요. 그 얘기 직접 듣겠습니다. 문 대표님은 저의 정치적 멘토십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저는 이제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담대한 길을 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사실 당을 다 장악했습니다만 참 공교롭게도 실제 현재로서는 당의 1인자인 김종인 비대위 대표만큼은 문재인 전 대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 네, 같잖아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네. 네. 그 오늘 그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새누리당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반기문을 빼면 현재 유승민 지지도가 가장 높다. 그 사람이 나오면 야당에서도 상응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응한이라는 단어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그 후보,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고 네. 또 이 박근혜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상응한 후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민주화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본인을 네. 은연 중에 그렇게 이 셀프 디스가 아니라 셀프 이 그 칭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당 지배 구조 그리고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런 얘기가 또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당을 뭐 거의 주먹세기에 비유를 했는데요. 패거리식으로 운영되고 누구 한마디에 우르르 쫓아간다고 했는데 실제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보여진 네. 모습이 그렇습니다. 네. 당대표를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그 혁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경남 그 봉하마을을 찾지 않았습니까? 봉하마을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연관성을 이제 그 당 도전하면서 그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였고요. 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의 경우에도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멘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네.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패거리 지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여전하다. 이런 것이 뭐 김종인 대표의 입으로도 확인됐지만 실제로도 좀 그렇게 운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수리보입니다.